근데 진짜 맞았지? 진짜 맞았어. 나 그때 한 30몇 대 맞았어. 100점을? 내 기억에 그때 그냥 대본에 4대라고 적혀 있었어. 근데 풀샷도 찍고 타이트샷도 찍어야 되니까 맞아야 되잖아. 아이고. 근데 나중에 막 인터뷰에서도 선배님께서 제일 미안하다고 하는 배우라고. 진짜 착하시잖아. 연기래도 그때 그렇게 뻔을 맞잖아. 그때 당시에 현장이 막 서럽디? 아니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. 맞고서 바로 그냥 봤어. 안 보이는데도 일단 고개를 들었어. 근데 그마저도 재밌었던 것 같아. 아, 그냥 체질이에요. 체질 타고난 거야. 요즘에는 맞는 시인 이런 거 없지? 네, 있어도 이제는 다들 가짜로 잘, 효과음도 너무 잘 들어가고. 카메라 기술이 좋아져가지고. 카메라 기술도 좋고. 비슷하게만 해도. 현실에서. 약간 그냥 이렇게 뒤에서 대각선을 밑으로 내리면 이것만 잘 맞추면. 그치. 되게 그냥 대각선으로? 대각선으로. 네, 잘해보려고. 예를 들어 대각선으로 해봐. 봐봐.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, 같이. 그러면 안 보이잖아. 하나, 둘, 셋. 신혜, 집은 넣어줘야지. 대사,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할 수 있어?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?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? 난 어떻게 할 수 있어?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?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? 그러니까 내 머리도 찰락이면서 같이. 다시 한번 효과음 넣어줄게. 그럼 내 모자도 좀 벗겨줘야겠다. 효과음 넣는 것도 이 사람은 아프겠다, 근데. 모자 좀 벗겨줘야겠다. 스탠바이, 저요. 자, 갑니다. 레디! 미안하다. 액션! 미안해. 김지철,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?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?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? 훌륭하죠? 사랑해! 행복한 순간에! 자, 저희 밴드였습니다. 노르웨이 우주적 커밍 노르웨이맨 노르웨이 우주 노르웨이 김종서 노래를 하다니 뮤직비디오였네 알고 봤더니 드라마 다음에 뮤직비디오 한번 꼭 나와주라 야